우리나라 안보 불안 문제. 네. 이게 사실상 제일 걱정됩니다. 이게 그렇죠. 시스템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네. 이거 빵꾸나는 거 아닙니까? 불안불안해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저는 밀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2017년도에 그 현상이 그랬죠.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2017년도에 네.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시험 발사를 하고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맞습니다. 실제 미군들은 전쟁 준비를 했어요. 네. 시한부 전쟁 준비. 그 당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잘 아시겠구나. 와, 이 진짜 제가 부사령관 하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껴서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은 안 된다 하고 확고하게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전쟁보다는 대화의 길로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9.19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끌어내고 예, 예. 물론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안타깝게 다시 많이 진척이 됐는데 다시 대화의 문이 닫힌 것이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성과는 지금까지 대단하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하고 9.19 군사합의 이후에 접촉 지역에서 평화가 일상화된 겁니다. 예. 예, 그전에는 NLL이나 연평도, 백령도에서는 늘 도발이 있고 긴장이 조성이 됐고 공중에서도 적의 무인기 네. 침투가 많았었는데 이제 좀 일상화된 성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 경험을 이제 되돌아봤을 때 지금 상황도 지금이 상당히... 그렇게 치달리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북한은 핵에 대한 법제화를 했죠. 지금 또 이번 일요일 날 미사일 발사 실험도 했고요. 또 지금 우리는 점점 또 강대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나드 레이건 예, 항공모함도 와서 해상훈련도 같이 하고 지금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또 북한을 풀 수 있는 옵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북한이 핵실험한다면은 네.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규탄을 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안보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동의해 주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러시아 중국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 제재도 안 돼. 말로 하는 규탄도 안 돼. 그럼 군사적인 옵션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하, 무서운 얘기네. 그렇죠. 네.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전쟁으로 치달려가고 있는 게 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했지만 네. 중국과도 잘 지냈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친미, 친서방 정책을 네.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토 정상회담 간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봐요. 그럼요. 나토는 EU 같은 경제협의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EU 정상회담에 갔다면 그것은 잘 간 거죠. 그런데 나토는 군사동맹입니다. 나토는 전에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봤는데 이제는 중국까지 위협국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7, 80% 그 영향력을 네. 발휘하니까 네. 미국과 나토는 나토와 아태 국가를 연결해서 중국과 러시아 포위 전략을 구사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태 국가인 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그때 초대했는데 뉴질랜드나 뭐 호주나 일본은 그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에 같이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끼어들 거기에 스며들듯이 네. 빨려들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금 많은 반감을 갖고 풀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는 미국하고의 협조가 1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중국의 도움이. 그런데 중국의 도움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동북아 지역도 점점 정세가 불안해지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도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